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곡이고 멋있는 곡인데요. 함께 연습하시면서 그런 기분들과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 건데요.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 이 노래의 키는 C키입니다. C키 배열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코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자 표시와 빨간색 표시 잘 보시면서 그 음들을 살려주시면서 잘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코드 보실게요.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G sus4. 5번 줄은 뮤트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G9 sus4.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9. 다음 코드입니다. F. 다음 코드입니다. F메이저 7. 여기서 4번 줄이 베이스로 사용이 되어지네요.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D9. 다음 코드입니다. D7. 다음 코드입니다. D7 sus4. 네,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진행과 리듬 배열들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실 거는 이 노래의 송폼이겠죠? 곧 순서예요. 밑에 자막의 내용 잘 보시고요.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그 배열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진행되어지는 패턴은 A파트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8마디 진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드 진행은 유사한데요. 오음표로 쭉 박자를 흘려주기 때문에 노래에 맞추어서 그 박자를 쭉 한 번씩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그 진행이 되죠? D-7.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다시 C add 9. 3, 4. 아름다운 걸 F add 9. 그 다음에 G9 sus4. 네, 연결해서 B파트 진행도 보여드릴 건데요. 4분 음표 진행이고요. 여덟 번째 마디에서 이런 진행이 나오네요. 1, 2, 3, 4.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F add 9 G. A minor 9. D7 sus4. D7. F major 7. G 받다가 여기서 리듬 부르기 쪼개줘요. 2, 3, 4, 1, 2, 3, 4. 다음 진행은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씩 더 반복해 주는데요. 앞에서 쫙 흘려졌던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6마디 진행은 이번에는 리듬을 좀 더 잘게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3, 4, 2, 3, G&I 가죠. 1, 2, 3, 4.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C&I G&I D-7으로 가죠. 1, 2, 3, 4, 1. 다음 진행은 B파트 7마디 진행이에요. 보통 8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C파트 연결되기 전에 7번째 마디에서 리터르 단도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B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A마이너 D7
바디 리듬 2, 3, 4 F 가고 G A마이너에서 세 번째 박자에서 박자를 쪼개줍니다. F 가고 그 다음 여기서 느려져요. 연결해서 C파트를 보여드리면 살짝 리타르드가 됐다가 7마디 진행 이후에 C파트 첫 번째 마디에서 다시 아템포 다시 원래 템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2, 3, 4, 1, 2, 3, 4. 타이브 높이 8개 진행이네요. 2, 3, 기억해내면 할수록 막 A마이너 다리 한번 나오네요. D마이너 7. 3, 4, 1, 2. 그 이후 인터루드 7마디 진행이네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타이브는 표. 1, 2, 3. 진행해서 A파트 다시 들어가네요.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은 계속 오는 표네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8분의 표 쪼개줘요. 3, 4, 1, 2, 3, 4, 1, 2, 3, 4. 다음 진행은 다시 B파트 7마디 진행을 하고 B파트를 리프라이즈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쭉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 건데요. 앞에 B파트 7마디부터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7 서스 4, D7. 바람에 실려오네. F 가죠. G 가고. A마이너 D7 가고 F. 그 이후 진행이 B파트 8마디 진행 이후에 마지막 B파트 8마디 한 번 더 반복하고 총 16마디 진행이네요. 그리고 3마디가 한 번 더 붙어요. 쭉 연결해서 보여드려볼게요. 3, 4. 마지막에 리프라이즈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쭉 다이내믹을 최대한 올려주시면 좋아요. 3 and us the and 4 and a 1 2 3 4 1. 발부등표 1 2. 연결돼요. 한마디 리듬 진행해요. 1 2 3. F하고 G A마이너 4분음표 4개 1, 2, 3, 4. 8분음표 그랜드 크레센도. 다음 진행은 아웃트로 마지막 진행인데요 앞에 크레센도 열었던 것과 쭉 연결해서 마지막 엔딩으로 쭉 달려가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8분음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우림의 25, 21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참 분위기 있는 곡이에요. 노래 진행에 맞춰서 노래도 같이 연습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코드 연습 충실히 하신 이후에 리듬을 잘 매치시켜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버 영상과 강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 후 있으시면 카페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이파의 고쌤이었습니다.